어서 오세요. 올라오세요. 아이고. 네, 어디 가세요? 한림. 한림. 한림 뭐 하러 가신대? 오일장이요. 아이고, 그렇구나. 예. 새벽차는 주로 장에 가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늘 일찍 나오셨어요? 응?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응. 어디 가세요? 오일장에. 뭐 사시려고요? 국수 팔아. 국수요? 아니, 쌀 같은 거. 장이 열리는 날 하필 비가 내리네요. 아, 차가 내렸구나. 안 내렸는가? 각지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장터에 모여듭니다. 비 맞고 왔어요? 아니, 우리 비계는 왔는데 밑에 안가라보나 궁둥이가 다 젖어. 네. 어머, 진짜 다 젖었다. 젖은 몸을 말리기도 전에 가져온 물건부터 챙깁니다. 이거 다 어머님이 기르신 건 아니죠? 어느 거? 이거 내가 기르서 밭에서 어제 해왔지. 호박잎, 민들레. 민들레? 진짜 민들레. 이제 갖다 놔야지. 아이고, 할머니는 뭐 하세요? 장. 양말이 비에 젖었나 보네요. 할머니, 장갑을. 이 비를 뚫고도 장에 나온 의지의 여인들입니다. 제주 오일장엔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을 가지고 나와서 팝니다. 할머니 여기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요? 아, 몰라. 나 몇십 년 됐는 거 몰라. 오래돼요. 장사 오래 했지. 한 50년 했는. 한 50년 동안 장사를 했어. 7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할머니. 모두 장성에 이젠 돌봐야 할 자식도 없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에 나옵니다. 그 어제 장날 전날에는 이거 다 장날에 준비 다 하시느라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밭에가 일하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칠형제를 기르려면은 이 장사를 얼마나 몰라. 나도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다 살아왔나? 죽죠. 죽지 않고 살아는 살았지. 아이고, 장날마다 등짐을 손수지고 걸어서 온다는 이분. 올해 85대신 김정일 할머니입니다. 그건 전 우지 못해요. 이거 이 오빠 얼마에 파실 거예요? 5천 원. 5천 원이요? 그건 3,000원. 이건 3,000원. 네. 왜 안 먹어? 아니에요. 그건 좀 먹어. 감사합니다. 걔 이런 때나 본데 먹는 거. 장이면 맨날 나오세요? 아, 맨날 나오는 거. 장 나오면 재밌으시겠어요? 어려우랑 구경도 하고 있어요. 용돈 벌고. 아, 용돈도 벌고 있어요. 먹기도 하고, 서로 주기도 하고, 받아 먹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분은 한림 오일장의 댄싱 퀸입니다. 며칠 나갔다. 오이도 4개 주라. 며칠도 3천원. 나갔다. 지나가던 아주머니, 활달한 할머니의 모습에 결국 지갑을 열고 맙니다. 아까도 다 사놨거든. 사서. 할머니 오늘 다 팔면 한 2만원 남으면 그걸로 어디에 쓰세요? 어디에 뭐 살 것이면 뭐 위로도 하나 사당 먹고 그 2만원 남으면 이래 쏘고 나도